마시고요. 뭐고 김먹지. 서희는 2회 6회에서 뭐 어떤 거 배웠나요? 기분 묻는 거. 그렇죠. 어떤 상태인지 묻고 대답하는 거 배웠죠?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배워겠습니다. Sleepy. S-L-E-E-P-Y. 그렇죠. 그 다음? Happy. H-A-P-P-Y. 그렇죠. 슬픈? Sad. S-A-D. 오케이. 피곤한? Tired. T-I-R-E-D. 그렇죠. 뭐뭐해 보이다 또는 보다? Look. L? L-O-O-K. 오케이. 미안한? Sorry. S-O-R-R-Y. 그렇지. 바쁜? Busy. B-U-S-Y. 오케이. 멍청한? Foolish. F? O-O-L-I-S-H. Very good. 배고픈? Hungry. H? U-N-G-R-Y. 오케이. 아주 훌륭합니다. 스펠링 틀린 거 하나도 없고 단어 잘 알고 있고. 선생님 뭔가 표시할 거예요. Hungry, Foolish. 표시할까 말까? 해요. 할까? Busy. 할까 말까? 해요. Sorry. 할까 말까? 오호호호 눈치챘네? 그러면 Tired 하고 sad 하고 happy 하고 sleepy 다 되겠죠. 선생님 표시한 건 다 무슨 시? 어떤 시? 전부 다 무슨 시? 어떤 시? 어떤 시죠. 그래서 be 동사랑 같이 쓰거나 또는 look 뒤에 어떤 시를 쓰기도 합니다. look 뒤에 어떤 시를 쓰면 어때 보인다 라는 얘기를 할 때 써요. 네. 오케이. 훌륭하고요. 그러면 문장들 만나보겠습니다. 2회 6호. 오케이. 그래서 시작하겠습니다. 물어봅니다. 너 졸리니? Are you sleepy? Are you sleepy? 그래서 쓰기 시험지에 물음표를 하나도 안 해놨어. 됐습니까? 나중에 중학교 올라가서 서수형 시험 치고 할 때 물음표 안 쓰면 감점 됩니다. Are you sleepy? 오케이. 이렇게 물어봤는데 졸리면 뭐라 그래요? Yes. Yes 하고 끝냅니까? Yes, I? Sleepy. Yes, I am sleepy. be 동사 넣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. Yes, I do야. Yes, I am이야. Yes, I am sleepy. 졸리지 않으면? No, I am not sleepy. I not 아니고 I am not이죠. be 동사 꼭 있어야 됩니다. 어떤 시 쓰고 있는데 어떤 시, be 동사 안 쓰면 안 되고요. 오케이. 그 다음 너 행복하니? Are you happy? Are you happy? 그래서 행복하면? Yes, I am happy. 행복하지 않으면? Okay, 그래서 문장의 세 가지 종류 중에서 be 동사다 이러면서 배웠던 적이 있죠. 오케이. 네. 하다시 없습니다. 여기는. 그럼 You look sad. You look sad. 됐습니까? 오케이. 조금 어려운 거 해 볼까? Look은 무슨 시예요? 하다시고. 그럼 이 안에 뭐 들어 있는지 생각하고 있을 거고. 그러면 sad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? 오, 그렇죠. 그러면 내가 어때 보여? 라고 물었더니 넌 슬퍼 보인다고 하는 거죠. 그렇죠? 그러면 you는 I로 바꿀 거고 내가 어때 보이니? 라고 묻고 싶으면? I... 이거 뭐에 대한 대답이라며? How? I... 이게 무슨 시라며? How? 이라고 물었겠죠. 됐습니까? 나 어때 보여? How do I look? How am I가 아니고 do I야. 여기 하다시야 이번엔. 네. 내가 어때 보이니? How do I look? 그랬더니 넌 슬퍼 보인다. You look sad. How do I look? You look pretty. 이럴 수도 있겠죠. Pretty 무슨 뜻이에요? 이쁘다? 이쁜? 그렇죠. 이쁘다야. 이쁜이야. 이뿐이니까 룩 뒤에 올 수가 있지. 룩 뒤에 어떤 시라 했어요? 어때 보인다. How do I look? You look pretty. 그렇죠? 근데 ugly란 단어도 알죠? ugly 무슨 뜻이에요? 못생긴. 그렇죠. 친구가 How do I look? 그랬더니 서희가 친절하게 You look ugly 해주면 되겠죠. 그러면 친구랑 멱살 잡고 막 싸우겠죠. 그렇죠? 오케이. 또 어때 보인다는 표현입니다. You look tired. You look tired. 오케이. 그럼 tired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는다? How do I look?
How do I look? 나 어때 보여? You look tired. 됐습니까? 자, 미안, 나는 바빠. Sorry, I'm busy. Sorry, I'm busy야? I am busy. 그만이다. 저 I'm busy 이러면. Busy. 바쁘답니까? 바쁘입니까? 바쁘리죠. Sorry, I'm busy. 미안하지만 나는 바쁘다. 이거는 어떨 때 쓰는 거냐? 친구가, 야, 우리 뭐 하자 그랬을 때, 거절할 때 쓰는 표현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. 됐습니까? 바빠서 거절할 때 뭐라 그런다? Sorry, I'm busy. Sorry, I'm busy. 그래서 이제 뭐 한 4시쯤 친구가 서희가 막 길 가다가 친구를 만났어, 4시에. 친구가, 서희야, 우리 놀자! 그랬더니, 야, 우리 초롱공원에서 놀자! 그랬더니 서희가, Sorry, I am busy. 영화학원 가야 돼. 이러면서 울면서 왔죠. 아닌가? 아닌 말고. 자, 그 다음에 또 어때서 거절할 수도 있냐면 피곤해서 거절할 수도 있겠죠? Sorry, I am tired. Sorry, I'm tired. 그리고 Sorry, I am tired. 보통 아빠가 이제 잘 이렇게 말씀하시죠. 그렇죠? 서희가 아빠 우리 뭐 해요? 그러면 Sorry, I'm tired. 그러십니까? 어, 이런 그때 아빠 멱살 잡아야죠. 피곤하긴 뭐 피곤해. 나 돌아줘야 될 거냐? 이러면서 그러십니까? 오케이, 그 다음 계속해서 난 멍청하지 나는 어떻지 않답니다. 이번엔 I'm not foolish. I am not foolish. 오케이. 그다음 나는 배고프지 않아? I'm not hungry. I'm not hungry. I am not hungry. 난 못생기지 않았어? I'm not ugly. 난 예쁘지 않아? I'm not pretty. 뭐 그렇게 써먹으면 되겠죠. 그렇죠? 서희는 I am pretty 이렇게 얘기했죠. 그래서 이제 옆에 있던 친구 I am you are not pretty 그러면 막 때리면 되겠죠. 오케이. 그러지 마시고요. 오케이. 수고했습니다. 오케이, 그래서 말하기 쓰기 모두 100점이네요.